안녕하십니까, 리우머신입니다.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신학기가 되면 다른 제품들에 비해서 유독 판매량이 증가하는 노트북이 있습니다. 뭘까요? 여러분 맞춰보세요. 자, 5초 드리겠습니다. 5, 4, 3, 2, 1. 맞습니다. 그램이죠. 제 뇌피셜이지만 이유는 LG가 한국인을 너무 잘 알기 때문인 것 같아요. 외산 사무용, 업무용 노트북들을 보면 주로 13인치에서 14인치 제품이 많습니다. 무게는 1.65kg 정도, 딱 그 정도가 표준 노트북이라고 보죠. 그리고 16인치, 17인치 대화면으로 가게 되면 2kg이 훌쩍 넘어가는 게임튜브, 고사양 노트북들밖에 선택지가 없는데,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신혼가전 1순위가 초대형 TV1만큼 커다란 디스플레이를 선호하는 우리 한국인들에겐 14인치부터 17인치까지 선택지가 다양하고, 무거운 것도 무게가 고작 1.4kg밖에 안 나가니까 고사양 노트북들이 필요 없고 가볍고 큰 화면이 필요한 우리 학생, 직장인분들에겐 진짜 그램만한 노트북이 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팔리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그램을 구매하면 되는데 그램을 구매하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방해 요소가 있죠? 맞습니다. 바로 넘사벽 가격이에요. 그램도 한때는 저렴하게 사면 진짜 100만원 초반 에서도 컷이 가능했는데 이제는 150만원, 160만원 계속 천정부지로 올라갑니다. 지금 대부분의 제조사들이 2023년에는 가격을 올릴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LG 그램 역시 2023년 버전은 최소 10만원, 20만원 이상 출고가가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콘텐츠 준비해봤습니다. LG 그램이 비싸다면 LG 그램의 모습을 그대로 가져왔지만 가격은 반값인 LG의 엣지 리뷰입니다. 자, 보세요. 로고만 다르지? 똑같이 생겼습니다. 뭐가 달라 대체? 자세히 보면 조금 달라요. 제가 구매해서 잘 쓰고 있는 LG 울트라북 엣지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스펙부터 알아보도록 하죠. 가격 199,000원. 199,000원? 16인치가? CPU 라이젠 7 58256입니다. 라이젠 5 아니에요. 램 16기가고요. SSD 256기가, 그래픽은 라디온 그래픽스. 무게 1.6kg이고요. 윈도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얘는 QHD가 아닌 FHD급 디스플레이를 가지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안티글레어 반사방지가 적용되어 있는 녀석입니다. 일단 이 LG 울트라북 엣지의 장점부터 먼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바로 가성비입니다. 그램은 14인치부터 17인치까지 디스플레이가 다양하지만 엣지는 14인치, 16인치 딱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램이나 같은 인치대를 비교해보면요, 현재 14인치 그램의 최저가가 120만원 정도인데 엣지 14인치 그램은 무려 746,000원, 74만원입니다. 100만원 이하예요. 가성비 외산 노트북 수준인데요. 얘는 심지어 램이 16기가 버전이고요. 램 8기가, 그러니까 기본적인 노트북으로 가게 되면 무려 60만원대. LG 그램의 반값입니다. 그렇다고 무게가 무겁냐? 그건 또 아니에요. 14인치로 가게 되면 1.29kg으로 그램과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램보다 한 300g 정도밖에 안 무거운 수준이고요. 1.29kg면 2020년 맥북 에어만큼 가벼운 거예요. 정말 가벼운 겁니다. 그런데 CPU도 최신 라이젠 CPU 56256U가 들어있고 램도 16기가, 아니 LG 맞습니까? 우리 그램에 비해서만 가성비가 좋은 게 아니라 외산 노트북이랑 비교해서도 가성비가 굉장히 훌륭한 녀석이에요. 라이젠 5 56256U만 해도요, 문서 작업은 당연하고요, 크롬창 수십 개 하나도 렉 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가벼운 무게에 초점을 둔 울트라북 특성상 고사양 프로그램 돌리면 발열이 취약한 건 맞아요. 그건 LG 그램만 그런 게 아니라 이런 가벼운 노트북들은 어쩔 수 없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 CPU만 들어가도 롤, PO 같은 캐주얼 게임은 충분히 가능하고요. 포토샵, 프리미어 프로 이런 것도 가능하니까 진짜 웬만한 작업은 다 가능하다고 보셔도 됩니다. 하지만 저는 포토샵이랑 프리미어 프로를 메인 작업으로 하기 때문에 라이젠 5급도 가능하지만 조금 더 좋은 라이젠 7급 5825U가 들어간 제품을 구매했습니다. 사실 LG 같은 국산 제품을 100만원에 심지어 고사양 CPU가 들어간 걸 구매한다? 그러면 진짜 적어도 150만원 이상, 170만원 이상 봐야 되는데 얘는 고작 100만원? 완전 땡큐죠. 램은 온보드입니다. 한마디로 이 노트북 판 위에다가 얘를 딱 붙여놔서 다른 걸 추가할 수 없는데요, 저는 온보드 16기가 제품을 구매했습니다. 16기가면 사실 뭐 진짜 고사양 작업하는 분들 아니면 램이 부족해서 어떤 프로그램 못 돌린다, 내가 할 때 버벅거리는 답답하다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16기가면 진짜 차고 넘쳐요. 아니 잘 나가는 1위 제품이 있는데 굳이 닮은 꼴을 싸게 만들어서 경쟁력을 악화시킬 이유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시나요? 그쵸, 맞습니다. 얘도 이렇게 가성비를 조금 아쉽게 만드는 단점들이 몇 개 있으니까 그건 이따 좀 들어보세요. 자, 두 번째 장점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소재인데요, 메탈 소재입니다. 알루미늄이에요. 딱 지금 보세요. 어때요? 블랙에서 온 이 깐지 반짝반짝 멋있죠? 그리고 또 바로 보인 단점도 있습니다. 손 자국 더럽죠? 둘 다 울트라북인데요, 그램은 이름처럼 그램, 경량화가 제
1순위 목표인 노트북이다 보니까 이런 무거운 알루미늄 재질 대신 가벼운 플라스틱 소재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짜 가벼워요. 이게 16인치 제품인데 야 이게 16인치가 맞나 싶을 정도로 정말 가볍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13인치대 맥북 에어보다 훨씬 가볍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딱 만져보면 이 되게 뭐랄까 다 플라스틱 만져보면 그 손톱에 닿을 손에 닿을 때 이런 게 꾹꾹 눌릴 때 아 굉장히 이 뭐랄까 약간 좀 저렴한 느낌이 든다 할까. 하지만 이 덕분에 17인치로 가도 1.5kg 미만으로 갈 수 있었던 게 맞습니다. 그 덕분인 건 맞아요. 하지만 이게 아 내가 150만원 정도를 주고 샀는데 이게 맞나? 약간 그런 아쉬움이 있죠. 하지만 이 엣지의 경우에는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하판 이런데 끝에 보잖아요. 끝에 이런데 제가 이제 확대한 거 보여드릴게요. 이런데 보면 그램의 경우에 이렇게 둥글둥글한데 이름처럼 엣지답게 싹 날카로운 느낌이 있어요. 굉장히 칼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전면 부분은 거의 비슷한데요. 두 제품 모두 전면부 중앙에는 LG 로고가 박혀 있습니다. 하지만 노트북의 뒷면을 보면 그램은 이렇게 그램이라고만 써 있고요. 엣지의 경우에는 엣지가 아니라 이렇게 LG 로고가 들어가 있죠. 솔직히 이거 호불호가 갈릴 수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전 이게 더 좋더라고요. 훨씬 클래식하고 약간 차라리 LG보다는 럭키 금성으로 해줬으면 어땠을까. 요즘 그 레트로가 유행하는데 약간 그런 느낌 나지 않았을까 하고 좀 살짝의 아쉬움이 있는데 저는 이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좋아. 그리고 이 블랙이요, 찐 블랙이라는 느낌보다 지금 제가 옷을 일부러 검은색을 입고 왔는데 보세요. 제 옷이랑 비교하면 이게 그 차콜 그레이, 굉장히 진한 그레이예요. 매트하고 좀 다크 그레이한 느낌이라 더 간지가 나고요. 이 그램은 조금 발랄한 신입사원의 느낌이 난다면 얘는 조금 고위급 비즈니스맨의 느낌이 난달까.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처럼 이렇게 만질 때 손자국이 묻어나는 재질인 건 조금 아쉽고요. 어두운 색이라서 그런지 이렇게 손톱을 긋게 되면 보이시죠? 이렇게 하판도 마찬가지로 손톱이 딱 닿으면 이런 식으로 손톱 자국이 남게 됩니다. 이거 뭐 슥슥슥 하면 지워지긴 하지만 색상과 재질 특성상 손톱 자국 같은 게 좀 날 수 있다라는 단점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장점 바로 배터리와 디스플레이입니다. 배터리가 무려 72W시 정말 큰 놈이 들어가 있습니다. 비슷한 가격대의 외산 노트북이랑 비교하면 거의 두 배나 되는 배터리가 들어간 거예요. 제가 쓰고 있는 2022년 16인치 그램에는 인텔 i5-11550G7이 들어있고요. 2022년 엣지에는 라이젠 7-5825U가 들어가 있습니다. 두 제품 사이에 1년이라는 시차가 있어서 인텔 CPU 그램 조금 더 오래 써서 직접적인 비교는 없지만 체감상 한 10에서 15% 정도 LG 울트라북 엣지가 더 오래가는 느낌이었어요. 이게 뭐 체감만 이런 게 아닐 게 실제로 라이젠 CPU 특히 저전력 CPU가 인텔 CPU보다 훨씬 더 전력을 덜 먹고 오래가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인텔 CPU보다는 라이젠 CPU를 조금 더 선호하는 편이에요. 하지만 이건 두 제품 사이의 차이일 뿐이지 LG 그램 역시 다른 노트북들에 비하면 훨씬 더 오래가는 배터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진짜 가벼운데 오래간다? 그럼 배터리 충전기도 필요 없어. 심지어 그램은 썬더볼트, 엣지는 DP 충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USB-C 충전기만 들고 다니면 되니까 진짜 대학생들, 직장인들 그냥 이거 둘 중 하나 사세요. 후회 절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장점을 많이 말했는데요. 단점도 명확하게 있습니다. 사실 분들은 단점도 꼭 들어보고 사세요. 일단 첫 번째 단점 바로 디스플레이입니다. 아니 아까 디스플레이 커서 좋다면서 네, 그런데요. 그런 거 말고 조금 더 들어가서 제가 지난 영상에서 LG 엣지를 추천했더니 어떤 분이 야, 엣지 디스플레이가 쓰레기라 사면 안 되는데 왜 그런 걸 추천해? 그러면서 댓글을 다시더라고요. 아니 그 정도인가 싶어가지고 제가 어차피 그램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램이랑 엣지랑 비교를 해봤더니 아, 요것 때문에 이런 말 하시는구나 라고 알게 됐습니다. LG도 이 비율로 따지면 조금 일반 노트북들과 달라서 정확히 표현한 건 아니지만 그냥 급으로 나누면 QHD급과 FHD급 두 디스플레이로 나눠집니다. 저는 이 엣지를 구매할 때 라이젠 5 CPU가 들어간 QHD급 엣지와 라이젠 7이 들어간 FHD급 엣지가 있었는데 저는 이번에는 조금 더 성능이 중요한 것 같아서 라이젠 7 FHD급 노트북을 샀습니다. 자 그런데 조금 더 알아보니까요. QHD급 디스플레이는 최대 밝기가 300니트까지 올라가고 FHD급 그러니까 제가 구매한 이 디스플레이의 최대 밝기는 250니트가 최대 밝기였습니다. 100니트 차이가 나죠. 이 QHD급은요 그램과 똑같습니다. 하지만 FHD급은 화면 밝기도 낮고 색 표현력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색 표현력보다 이 최대 밝기인 것 같아요. 일반적인 노트북들은 250에서 300니트의 밝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그 정도면 충분해요. 작업할 때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250니트는 일단 일반 사무용 노트북 중에서 가장 낮은 밝기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다른 제품들에 비하면 이 창가 같은데 빛이 잘 비치는 곳에 가면 다소 어둡게 느껴질 수 있고요. 이 해상도 이거는 진짜 명확한 아쉬움이라서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램의 경우에는 이것도 2022년 버전인데 얘는 안티글레어 처리가 안 된 글레어 패널이에요. 보세요. 어떠십니까? 얘가 아무리 밝게 밝다 해도 글레어다 보니까 빛이 비치면 이렇게 막 반사가 되는데 엣지의 경우에는 안티글레어 처리가 되어 있어서 훨씬 더 선명히 잘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램이든 엣지든 사실 때 안티글레어 처리가 된 걸 조금 더 추천
추천드립니다. 아 근데 포토샵 같은 일러스트 같은 이미지 작업, 그래픽 작업 하시는 분들은 이 색감도 정말 중요하다 보니까 글레어 패널도 나쁘진 않죠. 자 그리고 해상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요. 제가 폰카로 확대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게 진짜 보면은 차이가 명확히 나요. 훨씬 이 그램 쪽이, 그리고 엣지 중에서도 이 QHD급 디스플레이 가진 게 훨씬 더 선명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FHD가 쓰레기다, 엣지는 쓰면 안 되는, 사면 안 되는 디스플레이를 가졌다? 그건 절대 아닙니다. 다른 제조사들은 QHD로 계속 가는데 왜 삼성 노트북은 계속 FHD를 유지할까? 아, 그런데도 왜 잘 팔릴까? 게임 트북들은 주사율은 높은데 왜 FHD인 애들이 많지? 원래도 주관적이었지만 지금부터는 100% 주관적인 발언입니다. 팩트가 아니에요. 제 주관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요. 카메라로 확대해서 디스플레이를 보지 않는 이상 그냥 사람 눈으로는 FHD나 QHD 거기서 거기인 것 같아요. 제 생각이에요. 또 이러면 또 댓글에다가 거기서 거기라고요? 또 아닌데요? QHD가 FHD보다 무려 4배나 명한데요? 알죠? 누가 몰라? 좋은 거 알지? 더 좋은 거 맞아요. 더 좋은 게 아니란 게 아니라 당연히 QHD가 좋지만 FHD라서 4배 더 흐려서 안 보이고 쓰레기고 못 쓸만한 게 절대 아니란 겁니다. 정말 큰 지금 뒤에 모니터처럼 32인치로 가면 FHD와 QHD 차이가 명확히 느껴집니다. 하지만 27인치 미만 모니터에서는 그래픽 작업을 내가 진짜 확대해서 하나하나 픽셀픽셀로 봐야 되지 않는 이상은 FHD라서 오는 불편함은 없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당연히 돈만 있다면 QHD도 가는 걸 추천하죠. 엣지에서도 QHD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성비가 중요하다, 나는 디스플레이보다 성능이 더 중요하다 라고 하면 FHD도 절대 잘못된 선택이 아니라는 건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단점이 있습니다. 키보드. 아 사실 그램과 비교해서 가장 큰 단점이 바로 이거였어요. 키보드가 정말 저가라고 느껴지는 게 제가 50만원대에서 구매를 했던 삼성 노트북 플러스 2에 들어가는 키 재질이랑 똑같습니다. 제가 구매한 애는 나름 그래도 100만원짜리거든요. 아, 좀 50만원대랑 삐까 뜨는 그런 후짐. 자 그램과 비교를 해보면요, 그램은 슬슬슬슬 쳐도 거리낌 없이 타이핑이 되는 느낌이에요. 부들부들 윤들윤들한 느낌입니다. 그런데 엣지는 반면 찰깍찰깍거리고 뭔가 사부작사부작 되는 느낌이랄까. 이게 키 칠 때 소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키 질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설렁설렁 치면 조금 오타가 생겨요. 진짜 꼭꼭꼭꼭 명확히 눌러줘야 타이핑이 됩니다. 아 물론 타이핑을 하루 종일 해야 하는 작가가 아닌 이상 불편함을 크게 느낄 정도는 아니지만 제가 그램에서 치던 것처럼 그대로 쳐봤는데 설렁설렁 치면 오타가 좀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확실하게 꼽꼽 눌러줘야 오타가 없다 보니까 피로감이 좀 느껴지는 편이고요. 그리고 아까 소재 얘기했을 때 했던 것처럼 이 소재 자체가 전체가 메탈이에요. 이 키는 당연히 플라스틱이고요. 이 사이사이는 다 메탈인데 이렇게 치다 보면 이 손톱이 이렇게 사이사이를 긁을 수도 있잖아요. 손톱이 긁히는 게 보여요. 물론 얘 상처가 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손톱이 긁히는 그 긁히는 게 보여서 닦아내면 되지만 그런 게 삭삭삭 보이다 보니까 아 조금 불편합니다. 그리고 보시면 지금 백라이트가 없죠. 낮에는 아무 상관없지만 이 저녁에 할 때 백라이트가 없다? 야 이거 조금 불편합니다. 아 이거 뭐 얼마 한다고 이거 안 넣어주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추가로 그램의 경우는 이렇게 우상단 여기에 지문 버튼이 있습니다. 그냥 손가락만 대면 지문이 이렇게 딱 적용되는데 얘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키보드는 정말 저가 키보드가 들어있다 보시면 됩니다. 아 이런 것들이 조금 아쉽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쉬움 바로 무게인데요. 자 지금 가지고 있는 이 16인치 엣지는 1.6kg입니다 똑같은 16인치 그램은 1.12kg였나? 네 그래요. 1.2kg 안됩니다. 훨씬 무겁죠? 거의 스마트폰 두 개를 더 가지고 다니는 무게인데요. 아 물론 16인치 1.6kg면 진짜 가벼운 게 맞습니다. 하지만 그램에 비하면 조금 아쉽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14인치를 가면 또 걱정 없죠. 14인치 1.29kg으로 정말 가볍습니다. 결론적으로 에이수스나 델 등 외산 노트북들이 국산 노트북에 비해서 가성비가 정말 좋은 건 맞아요. 하지만 결국 만족도가 높은 건 그램이었더라. 그렇지만 가격이 정말 비싸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어쩔 수 없이 외산 노트북을 선택하시거나 혹은 삼성 울트라북류가 할인이 떴을 때 많이 구매하셨는데 제가 써보니까 몇 가지 편의성만 빼면 진짜 LG 울트라북 엣지도 나쁘지 않더라, 아니 정말 가성비가 좋더라 라고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둘 중에 이것만 사셔라 라는 건 아니고요. 돈이 여유가 되신다면 당연히 그램을 가시는 게 훨씬 더 상품성이 좋고 내 예산이 한정된다 하면 엣지라는 좋은 선택지가 또 있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둘 다 정말 만족하면 쓰고 있지만 CPU를 인텔보다는 라이젠 CPU를 조금 더 선호해서 이 엣지가 조금 더 마음에 드네요. 그럼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